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 선생인 다나자순의 추운 달 외로이입니다. 추운 달 외로이 먼 봉우리에 걸리면 일만경 저호수에 달빛 덮이네. 고기잡이 노랫소리 회오락이 깨워서 갈곳 차고 날아가나 흔적이 없네. 염송 제896직 공안송입니다. 한월의 상원봉, 평호만경 면광봉, 허가경기 정사로, 비출노하 불견종. 여기서 의는 추운 달이 먼 봉우리에 걸리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평호는 넓은 호수를 말하고, 만경은 만경 창파처럼 넓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. 련광은 달빛이 수면에 퍼지는 모습을 말하고, 정사는 물가의 모래벌을 말합니다. 공안선시입니다. 1구와 2구는 정의 세계를, 3구는 동의 세계를, 그리고 4구는 정과 동의마저 넘어선 경지를 읊고 있습니다. 추운 달 외로이 먼 봉우리에 걸리면 일만경 저 호수에 달빛 덮이네. 고기잡이 노랫소리 회오르기 깨워서 갈곳 차고 날아가나 흔적이 없네. 한월의 상원봉, 평호만경 련광봉, 허가경기 정사로, 비출노하 불견종, 다나자순의 선시 추운 달 외로이였습니다.